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자, 지우 씨는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시고 네. 성격도 밝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되게 많으신데 네. 혹시 뭐 SNS를 통해서 뭐 모임이라든가 네. 요즘은 뭐 밴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이제 뭐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활동을 어떻게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뭐 등산, 골프, 또 최근에는 마라톤까지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시게 되고 또 공연, 전시 등의 문화생활 동호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네요. 예, 네. 그 되게 많이 노네요. 네, 열심히 일도 하고도 네. 놀아야죠. 박권 씨는요? 아, 저도 뭐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네. 이제 좀 그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영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에도 잘 발음 같은 게 안 네.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일어도 관심이 많아서 와, 네. 두 가지 언어. 그러니까요. 우리 윤지우 씨도 일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언어 쪽에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모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네네. 하시네요. 네,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재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커뮤니티 종류도 많고 워낙 다양하니까 네. 이런 것들 자기한테 맞는 거 잘 찾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오늘 커뮤니티, 이 많은 커뮤니티 중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니어를 위한 플랫폼을 저희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 시노래 김민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 시놀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 대표입니다. 자, 시놀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네. 굉장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시놀 이 어플리케이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시놀은 시니어 놀이터의 약자이고요. 이제 문화, 여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이제 동년배의 동네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이제 중장년 중에서도 이혼이나 사별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분들을 위한 인생의 반쪽을 찾아드리는 그런 소셜 앱입니다. 그렇군요.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이게 저 연애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아이고, 야. 야,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네. 아, 저는 예, 연애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한번 살짝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먼저 1:1 매칭 서비스인 단짝,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인 모임.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먼저 단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친구 만들기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친구의 범위에, 네.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연애도 포함이 되나요?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럼요. 네. 단짝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싱글이신 시니어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를 찾는 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메뉴예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단짝을 네. 찾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한번 이렇게 뭐 좀 아픔을 겪었던 분이실 수도 있지만 네. 원래부터 이제 좀 계속 쭉 싱글이신 그런 네, 분도 계신 거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요. 95% 이제 결혼하는 시대를 살아오셨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혼이신 분들의 비용도 한 비율도 5% 정도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이제 뭐 이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혼자 되셨을 때 이제 또 금방 재혼을 하는 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군요. 옆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혼하셨을 때에도 금방 또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또 있으셔야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거든요. 네. 저는 거북이도 키우고, 네. 예, 강아지도 키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혼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자, 그런데, 자, 이, 어쨌든 이 앱이라는 게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가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연애도 가능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트 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데이트 앱이라고 하면 좀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민지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니어 분들을 위한 데이트 앱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네, 시니어분들이 이제 이성 친구를 찾는 창구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재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지인의 소개 외에는 좀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바깥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우리 김민지 대표께서 용기 내셔서 네.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로 총대를 메고 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죠. 아니, 네. 젊은 분들은 사실 뭐 동호회도 많고 네. 데이트 앱도 많고 네.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이제 시니어 분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쵸. 아, 내가 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애인을 찾아 나서면은 네. 뭐 주책맞게 볼까봐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재혼한 커플들이 이제 몇 커플 정도 나오셨는데요. 이제 사연을 읽다 보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뭐 네. 둘째 딸에게는 신혼해서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우리 딸이 뭐 시니어 데이팅 사업을 한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직은 되게 쑥스러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 이런 분야도 있구나 싶은데도 우리 대표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도 지금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조금 네. 도움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데이팅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닌데요. 그럼요. 네. 아, 관심 가질 수 있죠. 네, 이제 시니어 분야로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들어갔던 데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은퇴 컨설팅 부서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고요. 네. 이제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뭐 들었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접했고요. 그 일본의 경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시니어 시장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이제 뭐 졸혼이라든지 아니면 황혼 이혼 비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뭐 중장년의 외로움에 대한 것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은퇴 컨설팅 부서에 계시면서 많은 은퇴자분들의 어떤 삶을 좀 일단 컨설팅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 시니어분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네. 니즈는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서비스예요. 그 창업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떠셨나요? 네. 네, 순탄치만은 않았죠.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한 단계에서 이제 투자자들 미팅을 했을 때요. 네. 아직은 국내에는 좀 문화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네. 또 데이팅 앱이라고 하면은 좀 음성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을 때는 조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과 고객의 반응의 크기와 강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1년 만에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 1년 만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창업 초기에는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죠? 자신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부모님께서도. 네, 그럼요. 저희가 네. 데이팅 서비스 이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네.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더 홍보도 많이 좀 해주시고 네, 홍보를 대신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체감 온도가 확 바뀌었네요. 네, 처음 맞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딸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대사가 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지 대표께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하던 일에서 이제 그 어떤 이 사업에 어떤 영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런 데이트 앱이 좀 필요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거예요? 네. 혼자 된 50, 60대 분들이 남은 수십 년의 여생을 혼자 사신다는 거는 그야말로 고문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시니어 분들은 뭐 신체적으로도 점점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건강한 시니어 분들은 당연히 사랑도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럼요.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네. 그리고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네. 뒷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뒷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요. 네.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사용 타깃의 어떤 니즈와 편의를 또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신호를 만드실 때 2030 세대가 사용하는 이 데이트 앱과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점을 드셨나요? 네. 맞아. 일단은 이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UI, UX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텍스트 자체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 보실 네. 수 있게 네. 그리고 네 한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너무 사용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뭐 하나나 뭐 두 개 이내로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아.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넛지를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채팅 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네. 좀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24시간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뭐 악성 유저나 이런 분들을 알아서 저희가 다 잡아서 차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이렇게 뭐 악성 회원분들이 있으세요? 시니어가 아닌 네, 중국에서 들어온 네. 네, 분들이 계시고요. 또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대비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거요? 로맨스 스캠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앱을 이게 이제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뭐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조금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화시켰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들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땠고 요즘은 네. 어떻게 또 변화가 됐습니까? 네. 네. 처음에 저희는 이제 본인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앱들과 같이 휴대폰 그 본인 인증 그 패스를 통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적용을 네. 시켰었어요. 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그 허들에서 넘어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바꿨던 게 이제 본인의 사진을 올리신 다음에 바로 네. 셀카 인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사진을 이제 대조를 해서 이제 본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회원 가입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그거 어렵지 않아 하세요? 네.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네.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네, 기본적인 기능은 가능하시고요. 이제 셀카 인증이 딱 떴을 때 이제 안경 모양이 이제 가운데 있어요. 네. 거기 눈을 딱 대고 찍으면 바로 이제 AI가 뭐 한 10초 정도 안에 이제 본인 여부를 판가름 해드리거든요. 일단은 신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시니어분들이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도 잘 모르실 경우가 있고요. 그러실 이제 수 있죠. 핸드폰을 자녀 명의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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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이제 본인 검증이 절대로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이제 실 유저들에게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 사용자 맞춤형.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시니어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약간 문턱을 조금 낮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는 메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매칭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찜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또 계속 바뀌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되게 빠르게 뭐 찜을 하고 넘기고 이 사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되게 감성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지를 써서 약간 아날로그. 옛날 감성. 네, 방식으로 네. 이제 이분에게 이제 어떤 본인의 어필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편지를 수락한 이후에는 네. 이제 뭐 채팅도 하실 수 있고 전화도 하실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서 아이고 이 영감 괜찮네. 이 영감 아주 감성적이야. 이게 네. 이 영감은 신을 잘 짓구만. 뭐 이렇게 하나 네. 봅니다. 네. 와 재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큼직한 화면에 간단한 조작에 또 음성 인식해서 이렇게 또 채팅 변화도 된다는 네, 기능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매력 요소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단기간에 사실 이용자가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니어 분들의 니즈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던 네, 니즈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을 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가입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2만 6천여 명의 회원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모임도 실은 첫 달에 모임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네. 약 200여 개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첫 달에요? 네, 맞습니다. 와, 본인들이 알아서요? 네. 도와주시는 것도 아닌데 네, 자발적으로 그렇죠. 본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요?
네. 그래서 오. 본인이 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오. 그리고 주로 저희 앱에는 친목 모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술 모임, 노래방 모임, 그렇게. 네, 둘레길 산책 모임 이런 모임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또 소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오.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여가 시간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네. 저기 회사 차원에서 어떤 모임에 개입을 하거나 뭐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오. 프로모션으로 이제 모임을 만든 다음에 그 모임에 3명 이상 가입을 하면 만 원을 주는 포인트 아~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까지. 네, 보탯이라고? 네. 그리고 실제 일정에서 10명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만나서 네. 네. 모임을 진행을 했었을 때 저희가 네. 10만 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아주 좋은 네.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서. 커피값은 나오겠는데요? 그럼요. 네. 와, 좋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단짝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짝 서비스니까 이게 사실은 저기 이게 막 커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단짝 아닙니까? 짝이 네.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더 좋아하시고 이용하시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아, 실은 단짝 메뉴는 50, 60분들이 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도 통계청에 찾아보니까 이제 평균 재혼 연령이 51세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였고요. 그 말은 50대나 60대 분들도 이제 재혼을 많이 하신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오, 네. 가장 그 최고령 이용자는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네. 이제 천안시에 사시는 90세 분이 이제 제일 최고령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천안시에 사시는. 네. 네. 지금 보시고 아이고 낫네 이러시고 계실 수도 뭐 있으시겠네요. 옥님께서 네. 옥님께서 이렇게 네. 91세요? 90세요. 90세시고. 네. 와. 네, 혹시 죄송하지만. 커플 되셨나요? 아, 아니요. 커플은 네, 안 되셨어요? 커플은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임, 소모임 가입으로. 네, 하셨을 수도 있고. 네. 네. 모임 가시면 항상 제일 큰 형님이어서. 그렇죠. 항상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음식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숟가락 먼저 놔드려야 네. 되고요. 그러면 제일, 저기 네. 좀, 제일 영한, 네. 어리신 시니어분은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만 50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불가하세요. 아. 네. 그런데 초반에 이제 제한을 안 걸어뒀을 때 이제 네. 48세인 분들도 이제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저랑 비슷한. 네. 미리 이제 준비를. 네. 네. 그분들은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내쫓을 수 없군요. 네. 그분들 좀 계속 가입돼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회원 자격이 유지가 돼 있으시죠. 2, 3년 있으면 자격 되잖아요. 네. 미리 또. 그리고 인기도 정말 많으세요. 막내니까. 막내라서. 네. 어디 가면 형인데. 네. 거기 가면 막내니까. 저는 또 이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그간 예. 이 앱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었는지도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네. 짝이 단짝에서 이제 정말 짝이 되신 분들. 그렇죠. 네. 저희도 이거를 일일이 카운팅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네.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네. 지금 한 10명. 됐다고요? 네, 맞아요. 네, 한 10명 정도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됐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분의 인생에 뭔가 일조를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 뿌듯함도 느끼고요. 예. 신혼 사업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단순히 그냥 커플이 된 게 아니라 커플에서 재혼까지 이어진 거고 성사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기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뭔가 좀 선물 줍니까? 선물 같은 거? 그걸 제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다못해 축의금이라도. 네, 축의금은 당연히 드려야죠. 축의금도 되고. 제가 꼭 그분들 사회를 좀 봐드리러 가겠습니다. 정말요? 예, 시간 되면. 네. 가수 활동하시니까 축가 어떠세요? 축가는 제가 랩이라서. 거기는 좀 안 어울린 것 같고. 네, 제가 사회를 사회로. 좀 이렇게. 네, 바쁜데 제가 가는 걸로. 네, 재능 기부로 이제 축하드리는 멋진 인생을 정말, 그렇죠. 네, 사셨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 지우님도 네. 궁금한 네.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직접 현장의 어떤 분위기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으로서. 맞아, 우리 커플들 맞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신 적은 없으셨는지. 모임에 가보거나. 네. 네, 단짝은 제가 만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셋짝이 되니까. 그렇죠. 셋짝이 되거든. 다시 거기 가면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임 중에 5060 단체 미팅 모임을 매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나가서 제가 사회를 보기도 하고 이제 서포트도 네.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5대5로 이제 남녀분들이 쫙 앉으셔가지고 네.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1대1로 로테이션에서 전원 다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의 짝대기를 하는데 재밌게 할 때마다 이제 한 커플이나 두 커플 정도 탄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이렇게 커플 탄생했을 때. 저도 기쁜데요.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뭐 30년 동안 뭐 이렇게 많은 여자분이랑 뭐 1대1로 대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전날에 잠을 못 자고 오셨다. 이런 설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감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시니어분들이. 네. 그때는 정말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단체 미팅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뭐야, 이거. 물건 뽑고. 소지품 놓고 이렇게 뽑고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하고. 그리고 혹시 뭐 1, 2 이런 게임은 안 하세요? 그건 안 하시고. 네,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은 안 합니다. 안 하시고. 네. 젊은 친구들하고 다르게 우리 시니어들 만나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 채팅을 이제 이루어지시고 네. 그 재혼 결정이 굉장히 빠르세요. 더 빠르시구나, 진짜, 오히려. 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가요? 빨라지지 않을까. 네, 한두 달 내에 이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네. 이게 또 재혼의 좀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좀 결정을 하시고, 네, 같이. 남은 인생 살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뭐 월 소득의 한 30% 정도를 이제는 본인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에 좀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이런 또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저 데이트 앱이 좀 폐단도 많습니다. 네. 기존의 젊은 친구들 기존에. 좀 뭐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그래서 혹시 저 우리 시니어분들도 혹시 좀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좀 혹시 그런 사례도 있었을까요? 꼭 좋은 것만 많았는지 궁금해서요.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이거 얘기하면 이제 신혼 가입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네. 아니,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칭이 되셔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이제 만나러 가셨는데, 이제 어떤 술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술집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이 되실 때마다 채팅 시작할 때 채팅 이용 수칙을 띄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만남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어느 뭐 카페 같은 이런 공간에서 하나 이런 것부터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네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첫 만남은 그럼 주로 어떻게 뭐 어디 공원 가라고 합니까? 뭐 카페나 뭐 네, 식당이나 네,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이 좀 많이 그쵸? 있는 곳으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명확하게 지침이 딱 내려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좀 더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또 만남을 가져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저기 뭐 이렇게 누가 소개팅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뭐 이렇게 껌팔러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컴팔로 간다고 네? 누가 구경 간다고 그런 게 구경을, 있었어요. 네. 예, 알타 이렇게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누구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러진 않으세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으시군요. 네, 하루에 또 다니셨나 봐요.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소개팅 한다고 그러면 막 따라가서 구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추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포인트를 5천 포인트를 드려요. 그런데 그 추천 코드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이게 자기소개 쓰는 란에도 뭐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가입하라고 추천해줬다. 뭐 이런 걸 많이 작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의외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검색해서 올 줄 알았는데 추천으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사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추천하면 뭐 서비스 있나요? 소개 선물 뭐 하트를 더 준다거나 그런 거 있죠. 포인트가 주시는 분에게도 포인트를 드리고요. 추천 제가 맞췄네요. 네, 네. 가입하신 분도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좀 기혼자다 보니 또 궁금합니다. 기혼인 분들이 또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으신지 또 이 시니어를 위한 좋은 앱인데 행여나 또 불편한 오명을 또 쓰는 일은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꼭 뭐 데이트가 목적이 아닌 분도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짝 자체는 싱글인 시니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네. 저희가 기혼자분들을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보면요. 이제 결혼 상태를 디테일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뭐 미혼인지 이혼을 하셨는지 사별 그리고 지금
기혼 상태이신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외에도 뭐 관심사나 아니면 전 직업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적게 되어 있고요. 실은 재혼 니즈를 가진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기혼인 분이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그 편지를 수락하는 율이 1%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락을 안 해요? 네. 괜히 수락을 해서 네, 불륜 상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시고 그러세요. 아직까지도 이로 인한 어떤 고객 불만이나 이슈는 없으셨다고. 네,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단짝은 정확하게 그런 어떤 검열을 통해서 싱글인 분들만 이용을 하게 돼 있고. 아 아니요. 네. 기혼인 무신도 아니요. 기혼도 이용을 하실 수가 해줘요? 있지만 네, 본인의 결혼 상태나 이런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짝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모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기혼이신 분들은 모임에서 주로 활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짝에서 된 분들이 모임에 같이 나가서 어울리는 건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커플 데이트요. 커플 데이트. 커플 데이트죠. 네, 저 계속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기혼자로서 보안 기능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안에 대한 부분 아까도 대표님 사전에 저희가 말씀 나눠봤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확실하게 신경 쓰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든 커플 매칭을 다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AI 신원 안심 지킴이가 돌면서 이런 분들을 이제 악성 유저나 네, 이런 분들을 다 찾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용 차단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차단시키고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다시는 못 들어올게. 네. AI 신원 안심 지킴이. 네, 맞습니다. 좀 믿음이 가네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짝에 대해서 사실 전 단짝에 제일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단짝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설명 듣고 보니까 안심하고 좀 사용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신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앞에 언급을 했던 이제 모임에 대해서 네. 이제 이 모임은 이제 다수의 커뮤니티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취미나 뭐 여가 문화 다 같이 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모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모임은 시니어분들이 그 노후에 하고 싶어 하시는 버킷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뭐 여행이라든지 여행. 봉사활동 네. 그리고 뭐 댄스 배우기 그리고 뭐 등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이 네. 이제 막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집 근처에 있는 모임들을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형태이고요. 모임의 가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네. 모임의 일정을 참여하실 때 이제 참가하시는 그 비용을 이제 앱 내에서 결제하실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지역 네. 모여서 비용을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치페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갈 때 미리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뭐 N분의 1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좀 사전에 이제 노쇼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임장분이 일정을 올리시면은 그 일정에 참석 신청을 직접 누르시게 만들어 뒀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모임이 형성되어 있고 아니면은 취미나 관심사끼리 나뉘어서도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뭐 지역별로는 이제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가입되어 있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약간 이 성향의 모임장님들이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활발하고 적극적이신 분들. 네,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의 좀 선한 영향력 때문에 모임 서비스가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모임이 좀 어떤 게 좀 있어요?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술 모임 아니면 뭐 취미 모임? 네, 취미 네. 여가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친목 모임 같은 경우에는 네, 당장 오늘 저녁에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 모임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7080 노래방 모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참여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카테고리는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여행, 문화, 건강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셔서 네, 활동을 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네. 네. 이게 저 우리 젊은 분들이 이 동호회 같은 거 하는 거 모임 번개라고 그러거든요. 번개. 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시니어 맞습니다. 연령대인 것만 다르지. 네, 거의 다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4에 이제 소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네. 내용을 보면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익친, 익명의 친목 모임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네요. 근데 실제로, 네, 그게 똑같이 이제 시니어 쪽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면식 없는 이런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뭐 네. 기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떨쳐버리고 또 새로운 기대감이나 뭐 네. 설레임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30, 40대 동호회 몇 개가 있는데 물론 네. 저는 뭐 자주는 못 나갑니다. 거의 못 나가지만 네.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오늘은 뭐 사격하러 갈 사람 예를 들면 오늘 뭐 바이크 타러 갈 사람, 자전거 타러 갈 사람 아니면 오늘 그냥 동네에서 가볍게 한잔할 사람 네. 그런 게 이제 주로 계속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또 그런 모임을 이렇게 꼭 치는 분만 해요. 시도하는 분들만. 좀 성격이 밝은 분들. 그렇죠. 네. 주로 하는 분들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나서줘야지 좀 이렇게 조용히 가입만 해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이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거기는? 맞아요. 네. 저희도 좀 성격 좋은 좀 리더 타입의 모임장 분들이 이제 주로 모임을 생성을 하시고요.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영등포에서 진행하는 이제 친목 모임에 찾아갔는데 네. 약 40명 정도가 이제 모여 계셨고요. 네, 식사도 같이 하고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문화 분과, 캠핑 분과, 여행 분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매달 한 번씩 그 모임의 주제를 같이 정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활성화된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소모임은 근데 뭐 적극적인 분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누구나 모임장이 되실 수 있고요. 각자의 네. 뭐 재능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이랑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형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소모임을? 네. 저희가 메인 화면에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자마자 네. 오른쪽 아래 모임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임을 되게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 네. 나만의 모임의 뭐 모임 제목, 그리고 모임 설명, 그리고 모임의 대표 사진, 그리고 주로 이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지역을 입력하시면 네.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 신월이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제 다 모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좀 많이 모이고 활성화된 모임은 뭐가 있어요? 아, 네,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 모임이. 술보단 좀... 여행. 네, 맞아요. 와, 이 모임장분도 굉장히 이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뭐 따로 혜택을 드리는 거는 없을까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아, 또 그래요? 만들고 이끌어가는 분들한테 뭐. 아까 뭐 만 원씩 주는 거. 뭐 입장권. 거고? 이라든지 뭐 현수막 같은 것도 뭐 무료로 제작해 주신다든지 아, 그런 것도 해줘요. 여러 가지 있던데요. 아, 네. 네. 모임장을 위한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모임원들을 모였을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현수막도 저희가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네. 모임장님들만 모일 수 있는 전용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네. 뭐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활발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간에 또 커뮤니티도 생성도 하시고.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하는 모임이나 네. 또 데이트 앱이나 어쨌든 좀 시스템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앱이다 보니 뭔가 좀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차별화 시켰습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는 5070 연령 제한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만 저희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다른 모든 커뮤니티들을 보면요. 이제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대들이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해도 될까라고 약간 눈치를 보게도 그렇죠. 되고요. 네.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안에서는 뭐 무직이 당연하고 뭐 혼자 된 게 당연한 내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직장생활 멈춰도 또 사회생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월 같은데 외롭고 좀 쓸쓸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우리 TV를 통한 홍보나 광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딱히 홍보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뭐 TV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약간 신뢰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이제 가입을 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대중적으로 이런 시니어 데이팅이나 모임 커뮤니티를 좀 공론화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인지도도 높이고 또 신뢰성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홍보 없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네. 우리 기존의 회원분들을 위해서 소개로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들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본인이 가입하시고 주변에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혼자 계신 가족에서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많이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트 앱이라는 거, 그런 이런 앱을 사용하려면은 유료 결제하는 게 대부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유료 결제 이런 게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료 결제인지 아니면 무료인지 아니면 뭐 반반을 같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모임 서비스는 당연히 모임 가입하는 데는 무료고요. 네. 이제 일정에 참여하시려면 그 이제 일정에 대한 회비를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짝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4명, 그러니까 한 달에 120명 정도를 이제 무료로 추천을 해드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친구를 더 보고 싶으시거나 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분에게 편지를 발송하실 때 이제 네. 과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 데이트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이 쓰는 경우는 정말 유료 결제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마음 호감을 보내려면 결제해야 되고, 대화가 또 이루어지려면 또 결제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이 활용을 해보셨나 봐요. 저요? 네. 걸렸네? 외로워서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신홀로. 근데 네. 이제 가입자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될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이 네, 치열하네요. 거의 뭐 100명 중에 90% 이상이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은 가입이 별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앱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홀은 네. 어떤가요? 지금 뭐 이렇게 성비가 네. 어떻게 그 회원분들이 네. 성비 궁금한데요? 네. 네. 네, 신홀은? 저희는 이제 98:2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고요. 네. 지금 75:25 정도를 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남자분들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가 런칭한 이후에는 네. 여자분들은 모임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점점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소수니까 또 이 어르신들한테 또 남자분들한테 또 인기 엄청 많으시겠어요. 네, 거의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거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편지가 이제 쌓여가거든요. 그래요. 자, 현재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단짝 그리고 모임 서비스가 이렇게 주가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서비스나 또 사업을 추가하시고 싶으신지 계획 중인 것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를 좀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자주 들어오는 CS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런칭할 서비스는 고민 상담소를 오픈할 계획이고요. 네. 네. 그리고 24시간 뭐 언제 어디서나 네 저희 앱에 접속하시면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 상담을 해주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저분들끼리 서로 언제든지 매칭이 돼서 고민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네. 하나는 이제 네.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접속해 있는 누군가와 바로 매칭을 시켜드리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좀 더 전문적인 이제 고민 상담이 필요하실 때에는 네. 저희가 이제 AI 고민 상담원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내부에 이제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채팅 내역에서 뽑은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네. 저희가 그걸 대답할 수 있는 AI를 개발을 했거든요.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용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Q&A잖아요. AI가 한다는 거는. 상담을 어느 정도의. 네. 아. 제가 말하는 네. 거는 어떤 그분들의 인생 상담 같은 거 네. 해주는 그런 거는 유저들끼리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니면은 아니, 그 전문 뭐 심리 네. 전문가라든지 네. 그 전문 상담원이 어느 정도의 그런 상담을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AI 자체적으로 이제 네.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상담을 기본적으로는 해드리고요. 네. 이 정도가 조금 심각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휴먼 상담사에게 연결해드리는 서비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때는 비용이 또 발생? 네. 휴먼 상담사의 경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고, 점점 이제 유저분들도 많아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동안 오시면서 어려웠던 점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2년 넘게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네. 실은, 시니어 데이팅 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입률이 이제 조금 정체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 그 이후에 예. 이제 저희가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도 이제 런칭을 하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더 고도화 시키다 보니까 네. 가입자들은 되게 순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한번 부침이 있었지만 네, 그 맞아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또 보람 있는 순간, 힘드신 순간도 있으셨지만, 또 이렇게 보람 있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 하시면서, 와, 나 정말 이 신호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순간, 언제가 있으실까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혼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네. 모임이 이렇게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신혼 서비스가 기존에는 물론 있었죠. 뭐 복지관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저희 쪽은 그냥 핸드폰만 바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놀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서비스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1년밖에 되진 않으셨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반응. 아니요, 못했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일단 런칭을 했는데요. 네. 되게 반응이 초반에 컸어가지고, 네. 더 잘 만들었어야 했고, 그래서 계속 수정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 네, 있으셔서. 자,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시니어 세대에게 나는 어떤 역할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좀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저희 신월 앱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눈 떴을 때 맨날 저한테 잘 있니 뭐하니 뭐 사진 보내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함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래들이 있다면 같은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나 일상이 좀 한결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도 딸한테는 날마다 해요. 네. 많이 오시나요? 자식들한테는 네.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루에 전 10번 연락와요. 네. 아까도 통화하시더라고요. 예, 어디 있냐? 네. 비타민 먹었냐? 운전 조심해라. 우산 챙겼니? 계속 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으신지 우리 대표님의 바람을 한번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인 변화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인생의 하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도전적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시니어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월 앱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네. 데이트 앱을 운영하고 있는 신월의 김민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윤택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